내기 효과, catfish effect. 내기 효과란 어떠한 대상에게 적절한 자극을 줘서 그 대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과거 노르웨이의 어느 어부가 북유럽 해역에서 잡은 청어를 자기 나라로 장기간 동안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적은 수의 살아남은 청어들은 식감이 아주 좋은 탓에 높은 가격에 팔렸지요. 이렇듯 어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먼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로 항구로 운반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청어를 활어 상태로 운반하는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어부가 한 명 있었지만 그 비법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후에야 그 비법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법이란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청어가 가득 담긴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존에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누구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이 메기 효과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상 한승열 TV였습니다.